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에 이전한다는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2시간 동안 논의 끝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또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기금 선 정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추진하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 지원과 국제 행사 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도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지사의 만남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무안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 방역 지역의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긴급 백신 접종 이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최근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신안과 무안 한우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 전남에는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암과 해남, 목포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은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전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로 오늘 목포와 완도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틀 동안 내렸던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령화와 추워진 계절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장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장 부족으로 3일차에 발인하지 못하는 4일장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족 화순이나 담양, 나주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 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3분 정도는 4일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내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에 전남은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목포선거구는 4명, 해남완도 진도선거구는 5명,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4명,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3명이 지금까지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 지역에 마약류를 공급한 총책인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검거해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와 대구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해오다가 검거됐으며 72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빛 원자력 본부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 교체와 전열관 검사 등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는 정비가 끝나는 내년 12월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